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이 10일을 제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죠. 자, 이렇게 HLB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는 게 HLB 주가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는 지금 이제 1.19%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후반에는 5일선 위에서 약보합세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부분에서 이틀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보합세권에서.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9,000원대 같으면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올라갔던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돌파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에서 지금 3일 정도 어제 음봉도 나왔고 오늘은 갭다운 양봉이 좀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 종목 중에서 좀 유지를 해주는 어떤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시간의 강세 흐름이 7%가 나왔던 글로벌이 아침에 이제 갭업 시켜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서 지금 장중에 7,870원대까지 20% 초반까지 오르면서 HLB 글로벌이 사실 HLB와 더불어서 이 추세 전환이 그 다음으로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글로벌이 이제 뭐 테라피틱스나 생명과학이나 제약 대비해서 그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1월 달에 그 글로벌은 추세 전환이 나타났는데 작년도 이제 11월 달에 3,000원권이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이제 100% 윗단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권 가격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월봉상에 36,500원이다. 자,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 월봉 고점에서 그러니까 한 9만 원대면 4, 5만 원대가 바닥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이제 뭐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80% 90% 빠집니다. 대형주든 뭐 개별주는 뭐 95%도 빠지고 그러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70% 정도 내가 바닥이지 않을까. 최근에 한 60% 70%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나는 게 개별주잖아요. 개별주는 90%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36,500원이니까 3,650원 이게 90% 빠지는 가격이잖아요. 그다음 80% 빠지는 가격이 한 7,000원 얼마잖아요. 작년에 보시게 되면 그 가격에서 바닥을 다지다 한번더 빠져가지고 80% 바닥, 90% 바닥. 여기가 사실은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 움직이는 그런 어떤 바닥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올라오는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들도 반드시 외워두시면, 바닥에서 잡을 때는 반드시 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 보셔야 된다. 예, 요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라왔고, 이제 추세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돌파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돌파 관점이 이제 9월 달에 고점이 5,000원대거든요. 이 부분들을 관통하는 지점이 강하게 나와야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12월 달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갔다가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돌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만 원대 정도가 이제 나오거든요. 보통 돌파하면 돌파가 깨지지 않으면 한 더블 정도의 어떤 목표가는 나옵니다. 한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한 2, 3주 정도 되었는데 5,000원 기준으로는 한 50%, 60% 바닥권에서 이제 더블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월봉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이제 주로 있는 게 2022년도에는 바닥 다졌다가 이제 윗골이 나오는 흐름이 여기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의 고가는 지금 이제 간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가 일단 이제 뭐 중기 흐름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다. HLB 글로벌 입장에서 이게 바닥권에서 봤으면 이제 그 구간대 정도 되면 한두배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겠죠. 자, 이런 얼음들을 내면서 수급상으로도 보면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85만 주,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서도 60만 주 넘게 나오면서 계열 종목 중에서는 오늘 여기가 제일 핫하게 움직이면서 외국계 쪽에서도 보면 JP모간 쪽에서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 흐름에서 HLB하고 이선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움직였는데 글로벌이 안 움직였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자, 진양곤 회장의 이 최대주주의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움직임이 나오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글로벌 쪽은 이 신한이나 뭐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하고, 이제 외국계 쪽에서 매수를 오늘 JP모간 쪽에서 6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선에 있는 이제 뭐 판화진이나 이노베이션이나 뭐 바이오, 여기도 일단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 HLB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쪽만 막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되면 그 수급이 이제 엉켜버리면 주가가 추세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흐름인데, 지금 이선 종목과 삼선 종목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 관심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주가가 지금 형성을 지금 몇 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LB가 강하게 끌고 갔을 때는 계열 종목들이 좀 주춤을 하는, 두 개가 같이 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시세 폭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한쪽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선순환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제 나왔던 기사죠.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최근에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작년에도 장내 매수, 올해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계열 종목들도 이런 수급이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HLB의 회사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 지금 먹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나왔을 때마다 IR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 이제 회장과 이제 기타 이제 계열사 대표들도 참석해서 Q&A를 하고, 노이즈가 나왔을 때마다 적절하게 지금 해소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차원이 이제 주가 측면에 좋았고, 수급 차원에서도 예, 계열사 종목들의 어떤 이제 지분 매입,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1을 이제 전액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종목들의 이렇게 지분율이 낮은 이유는 HLB 종목들은 전체가 대부분 다 유상증자라든지 12BW 물량이 한 3-4년 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주주 지분율은 모수가 증가하니까 이제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HLB 쪽 입장에서도 진양군 회장의 지분율이 한 자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입장에서도 뭐 요 정도 흐름 6.20에서 6.38 요렇게 되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아침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이제 회사가 그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최종 FDA 허가를 자신하면서 사업 관련된 어떤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제 계열사 관련해서 후속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 이 가능성까지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자회사 관련되는 이제 뭐 상장 이슈라든지 이제 기존에 이제 재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제 뭐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단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보강작업을 그동안 했죠.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만 하면 사실 이건 매출은 나오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수익성을 좀 배제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이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보완하면서 이 그룹 전체의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직 계열화에 뭐 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과거 나노코박스 이후에 정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소외되었던 흐름들인데 계열 종목들의 눈높이를 같이 맞추면서 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저점에서는 상당히 좀
오늘 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계열 관련되는 이제 기사 타이틀을 보면 여전히 여기는 AI가 이제 쓰는 거죠. HLB가 이제 신주, 그 다음에 제약도 신주, BW12 관련되는 물량들이 HLB 기준으로 12월 달, 1월 달만 해도 100만 주 넘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크게 이렇게 우려로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막 박스권이나 하락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버이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소화를 해내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옷장에도 글로벌이 어떻게 좀 버티느냐. 이게 버텨주면서 뭐 HLB 주가는 한 7만 5천 원대 윗단으로 올라가서 좀 관리를 해주느냐. 이게 일단은 옷장에 가장 뭐 관심 가지면서 보셔야 될 상황이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장 중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